저희 폴 컨설팅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컨설팅 프로그램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올해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컨설팅 등록을 하셔야겠죠. 대상은 이제 11학년이고요. 좀 자랑 아닌 자랑을 제가 좀 하자면 작년에 환불이 0건이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작년에 입시 때 컨설팅을 받고 환불을 요청했다는 구절을 찾을 경우 제가 100만 원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제 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중간 나이기 때문에 소통이 좀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도 좀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또 원하는 바를 좀, 그 중간에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이거는 뭐 저만의 뭐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나이대가 이제 중간 나이대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세이도 제가 직접 챙겨줍니다. 이제 총괄을 하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에세이까지 제가 되는 헤드 컨설턴트고, 심지어 저는 이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 매일 SAT 단어를 100개씩 저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도 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 학생들은 소중하고 제 학생들을 이제 합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포 학생들도 지금 등록이 몇 명이 돼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제가 영어로만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보셨지만 앞서서 이제 컨설팅 내용 이제 내용들이 보면 세미나 내용들이 되게 통계적이죠. 저는 이제 되게 통계를 좋아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이제 과목이 통계이기도 했고 통계적인 접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통계들을 사용할 때는 저는 항상 블로그나 이런 건 보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 자료들만 봅니다. 다른 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런 거는 보지 않아요. 공식 홈페이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멘토십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커리어 어드바이징을 해주고 학업 스케줄러 사용법 같은 것도 알려주고 노트 테이킹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멘토십 컨설팅이 있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조기 품절을 시켜버렸고요. 이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기 품절을 시켰습니다. 3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회성으로 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받는 이제 90학년 어머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주시고 제가 이제 교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석을 하시면 이제 영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우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개 대학, 이제 10개 대학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폴 컨설팅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 이제 애플리케이션 당연히 완성이 됐고요. 컬리지 에세이도 기본적으로 다른 곳과 다르지 않게 제가 직접 하고 제가 다 리바이징 합니다. 그리고 학업 관리까지 해주고 11학년, 1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스케줄도 다 짜주고 2주간의 미팅을 통해서 좀 감정 상태가 어떤지, 심리 상태가 어떤지 같이 이제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ABC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경쟁사 프로그램 썼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경쟁사들의 이제 가격을 제가 나열해 놨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컨설팅의 장점은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등록이 가능했고 실제로 호흡을 지금까지 잘 맞춰가고 있어요. 제 학생들은. 그래서 5개 대학 패키지는 이제 제가 이제 무한대로 학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개 대학 패키지는 이제 조기 마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서두르셔야지 5개 대학 패키지는 이제 등록이 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일단 컨설팅 프로그램은 이렇게 소개를 마무리하고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이제 탑 20이 전에 제가 UC 대학을 먼저 넣습니다.